저희가 월드컵 때 저희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체력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감독, 코치님, 피지컬 코치님 다 포함해서 좀 체력적인 걸 많이 준비해 주길 원하고 하시는데 저희도 그에 맞게 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몸이 많이 다 좋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상대팀 경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분석가님께서 영상을 따로 올려주시거나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그 포지션에 맞게 또 경기에 맞게 보고 분석하고 있어요. 다 여기 있는 온 선수들이 다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자기마다의 장점이 있는데 저는 많은 활동량과 연계 소유 같은 걸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스페인 전주훈련 갔다 오면서 또 유럽 선수들과 맞붙어 보기도 했는데 어차피 그 자리에 서는 선수는 꼭 그런 부담감을 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담감을 안긴 하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. 다들 우승 4강 목표를 다 두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모습들이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목표는 이렇게 골 어시스트 이렇게 수치로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월드컵에 간다면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네, 연습 때는 그제 경기하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잘 맞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엊그제 경기 서울전을 하고 마치고 나서는 더 서로의 믿음이 생기고 또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딱히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 첫 경기 포르투갈전을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세트플레이나 전술 같은 부분에서도 다 지금 포르투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팀에서도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코치님 감독님께서 믿어주시고 키커로 이렇게 차고 있는데 엊그제 좀 제가 잘 차기보다는 선수들이 잘 들어가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20 월드컵이라는 게또 살면서 한번뛸수 있는 정말 무대이고 또 정말 저에게 온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무대 정말 후회 없이 준비해서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.